사랑의 교회가 제102회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16개국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비전으로 지난 1986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세미나에는 16개국 200여 개의 교회에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제자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브라질 교회에서는 63명의 목회자가 참석했습니다. Principalmente o discipulado que estaremos aplicando, como temos aprendido aqui na nossa igreja, e também que a questão do nosso mesmo falando de estar aberto à igreja para o qual ser realizado para treinar o nosso Deus. 4박 5일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주제 강의와 소그룹 인도법에 관한 강의가 마련됐으며 현장 참관과 실습 시간을 통해 참석한 목회자들은 사랑의 교회 다락방 모임도 경험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과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 중보 기도와 복음 증거가 평신도의 특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네 가지 특권을 가진 멋진 존재로 평신도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시하자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시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멋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멋있게 해달라고. 오 목사는 또한 이런 평신도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성도들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훈련 교재, 사회훈련 교재에 다 나와요. 이걸 완전히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 재생산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성도들이 여자 순장 같은 경우는 여전도사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한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는 그동안 국내를 비롯해 미주와 일본, 브라질과 대만 등에서 열려왔으며 약 2만 2,500명의 목회자들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